아, 봄바람 좋다. 봄바람 휘날리는 문이면 인근을 혼자 걸어요. 자, 이병철 출장 가요. 오늘은 문이면입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이거는 지금 뭐 하시는 중에 뭐 여기 뭐 밤에는 카페로 변해요? 딸기청이랑 딸기 식초 맛보려고 따라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저는 3대째 딸기 농업을 하고 있는 중. 아, 지금 옆에 계신 엄마 위에 또 할아버지 때부터. 네네. 이게 저기 그러면은 딸기 식초. 아. 진짜 식초처럼 그 시큼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그 탄산과 잘 어우러져. 요거 더울 때 먹으면은 기가 막히겠네요. 우유에 타 먹어도 좋아요. 여기 그 문이면 일대에 딸기가 참 유명하잖아요. 네. 아니 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역사도 오래됐고요. 한 50년이 넘은 거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 때부터 하셨고 딸기 경도도 되게 단단하고요. 맛이 되게 월등하게 좋아요. 이쪽 저기 화당 쪽 딸기가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오래된 역사만큼 네. 이 농사 짓는 분들의 노하우가 쌓여갖고 네. 아빠 엄마 도와서 들어가고 이제 자기들이 가공업도 해보겠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든든하죠. 네. 다른 데는 사실 일손도 부족한데 그 농사 짓는 거 싫어하잖아요. 전 농사보다는 마케팅 쪽, 판매 쪽. 문이면 일대 딸기는 도매로 나갈 딸기가 없습니다. 왜냐? 저기 보세요. 아 지금 아침인데 벌써 와 계셔. 나 깜짝 놀라. 아, 이게, 야, 이거 정말 맛있네. 이게 딸기 라떼가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인기 좋아서 큰일 났대. 야, 이름이 그거예요, 이거. 야, 이거. 이 중에서 누가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엄마가 봤을 때? 아, 딸. 마케팅 담당 딸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화당리에서 3대째 딸기 농사를 짓는 우리 마케팅 담당 우리 따님이 불러주는 노래 사랑의 배터리. 땅딸기 짱이랍니다.